15년 만에 쾌거. 오늘은 이번 주 나온 체코 원전 수주라는 반가운 소식 전반을 짚어보겠습니다. 이데일리 이정훈 편집국장의 시선으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지난 17일이었죠. 17일 밤에 전해졌던 낭보였습니다. 체코 정부가 발표했던 체코 남부의 두코바니 원전 두 기를 수주하는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한국 기업 한수원 컨소시엄이 선정됐는데요. 그 관련된 얘기를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먼저 지도를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전 전경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체코 지도를 한번 보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체코고요. 수도 프라하가 있고요. 체코 남동부 쪽에 두코바니라는 원전 지대가 있습니다. 지금 두코바니라는 시에는 이미 4기의 원전이 가동되고 있는데요. 추가로 5호기, 6호기를 만드는 두 기를 추가로 늘리는 신규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한국의 한수원 컨소시엄이 선정됐다라는 게 지난 17일 발표된 내용이고요. 그 발표 내용에는 이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남서부 쪽에 테멜린이라는 지역의 원전도 지금 1, 2호기가 가동되고 있는데요. 거기 추가로 3, 4호기 두 기를 더 만드는 우선 협상 대상자도 한수원 컨소시엄이 낙점이 됐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 테멜린 3, 4호기 같은 경우는 향후 체코 내에서 발생되는 전력 수요를 보고 필요하다면 3, 4호기를 만들겠다. 그래서 일단은 디폴트로 확보된 건 두코바니 5, 6호기 두 기를 신규로 짓는 그 사업자로 한수원 컨소시엄이 선정이 된 거고요. 플러스 알파로 테멜린 3, 4호기도 수주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 이렇게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좀 설명 드려보면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두코바니에 짓는 5, 6호기는 발전 용량이 1000메가와트나 되는 굉장히 큰 대형 원전입니다.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는 300메가와트 이하를 소형 원전이라고 하고요. 300에서 1000까지를 중형 원전이라고 하고요. 1000 이상은 대형 원전이라고 하는데요. 두코바니 원전 5, 6호기는 발전 용량이 1000메가와트에 이르는 대형 원전이다라는 거고요. 그 대형 원전 두 기를 한국 팀이 짓게 됐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총 사업비가 한 28조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 두코바니 같은 경우는 두 기가 24조 원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테멜린 원전까지 추가로 수주하게 될 경우 필요에 따라서 수주하게 될 경우에 적게는 40조 원, 많게는 50조 원에 이르는 총 공사비 수주 금액을 확정 짓게 된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두코바니 5, 6호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우선 협상 대상자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가계약을 맺었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본 계약은 언제 맺냐? 내년 3월에 본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고요. 본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실제 착공은 2029년, 실제 완공하고 난 다음에 원자력 발전 가동은 2036년에 이루어진다. 굉장히 중장기적인 프로젝트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결과 뭐 굉장한 쾌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15년 만에 이루어진 해외에서의 원자력 발전 수주다라는 점에서는 굉장한 쾌거인데 원래 가졌던 우리의 기대에 비해서는 조금 못 미친 바도 있습니다. 실제 체코 정부가 두코바니 5, 6호기, 테멜린 3, 4호기 4기를 동시에 발주할 걸로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두코바니 5, 6호기를 먼저 짓고 전력 수요에 따라 필요할 경우에 테멜린 3, 4호기도 더 짓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디폴트로 2개, 상황에 따라서 4개를 수주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당초 4기를 수주하겠다라는 기대에 비해서는 좀 못 미친 바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코바니 5, 6호기 수주 금액은 굉장히 서프라이징합니다. 지금 수주 금액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24조 원인데요. 실제 시장에서는 20조 원에 못 미칠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 지금 국내에 최근에 지었던 신한울 3, 4호기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만들었던 2기의 원자력 발전 총 공사비가 한 11조 원 정도 됐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지금 2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수주 금액을 넉넉하게 할당받았다라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 비해서 해외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자재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환율 영향이라든지 이런 변수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실제 그 수주 금액이 크지 않으면 큰 금액의 공사를 따내고도 적자가 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넉넉하게 24조 원의 수주 금액을 받았기 때문에 예비비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추가 비용을 감당하는 예비비까지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처음에 우려했던
프랑스와 경쟁해서 한국이 체코 두코바니 원전을 따내기 위해서 저가의 수주 경쟁을 벌일 것이다 라는 우려를 일부에서 가졌는데요. 실제 24조 원 내리는 수주 금액으로 보면 그런 어떤 저가 수주에 대한 우려감은 완전히 사라졌다. 그래서 수익성도 담보할 수 있는 이번 수주 쾌거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 같은 경우도 어제 브리핑을 공식적으로 했는데요. 지금 수주 금액은 24조 원인데 실제 2036년부터 공장이 발전소가 가동되고 나면 운영비라든지 관리비가 추가로 우리 그 관리회사들 운영회사에 납입이 될 텐데요. 합치면 경제적 유발 효과가 최소한 43조 원에 이를 것이다 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수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종 본계약은 내년 3월에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내년 3월까지 지금 거의 한 6개월, 9개월가량 시간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9개월 동안 벌어질 수 있는 일이 하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 우리의 원전 기술은 어디서 따온 걸까요? 미국에서 받아온 거죠.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라는 원전 운영 관리의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로부터 우리가 기술 이전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원전을 해외 수출하고 나니까 이 웨스팅하우스라는 회사에서 배가 아팠겠죠. 그래서 야, 니네 한수원 우리한테 받은 기술로 그 기술을 도용해서 왜 해외 수출하느냐. 그래서 이거는 합법적이지 않다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얼마 전에 1심 재판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원전 기술은 국가기관 기술이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라는 민간 회사가 한국 기업의 감나라 배나라 수출 통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고 하면서 해당 지적재산권 소송을 기각 처리했거든요. 그래서 한수원 손을 사실상 들어준 겁니다. 다만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는 그의 불만을 품고 2심, 항소심을 지금 제기한 상태고요. 항소심 결과가 내년 3월 두코바니 5, 6호기 본계약 이전의 결과가 나올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 법원에서 항소심 법원에서 웨스팅하우스 손을 들어준다면 우리 한수원이 수출할 수 있는 길이 막힐 수도 있다. 굉장한 변수겠죠. 예.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지금 1심 재판의 어떤 그 법리를 분석할 때 우리가 2심에서 패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재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감안해서 웨스팅하우스 쪽이랑 우리 정부가 미리 지금 물밑에서 협상을 벌이고 있고요. 어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지금 양측 분쟁 조율을 최종적인 조율 과정에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본계약까지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공식적인 멘트를 내놨거든요. 그러면서 보면 변수는 크지 않다. 그러나 변수가 남아있긴 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그 수주의 의의를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팀 코리아, 한수원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는 그 메인 사업자는 역시 한수원이겠죠. 한국수력원자력. 한 국내에서 많은 원전들을 직접 관리하고 있는 핵심 주체입니다. 한수원이 핵심이고요. 한수원 한전 자회사인 한전기술, 한전 KPS는 디폴트로 들어가는 당연히 컨소시엄 멤버겠죠.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이 원자력 발전소를 설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설계 사업자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한전 KPS 같은 경우는 실제 원자력 발전이 돌아가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정비 사업들을 하는 사업자고요. 또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각광받고 있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주기기를 시공하는 업체입니다. 주기기 같은 경우는 크게 세 개가 있습니다. 여기 원전의 중앙에 있는 큰 기둥 있죠. 사일로라 그러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세 개의 핵심 부품을 만듭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핵분열을 통해서 열을 발생시키는 원자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증기를 발생시켜서 열을 만드는 증기 발생기가 있고요. 또 증기 발생기로 전력을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터빈 발전기. 이 세 가지가 주기기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주기기를 만들어내는 업체가 두산 에너빌리티다. 핵심 업체가 되겠고요. 그 외에 시공을 담당하는, 실제 공사를 담당하는 대우건설 등이 참여하는 이 컨소시엄이 바로 팀 코리아. 한수원 컨소시엄이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팀 코리아 한수원 그 컨소시엄은 무려 15년 전에 2009년도 아랍에미레이트 그 바라카 원전이라고 했죠. 바라카 원전 4기를 처음으로 수주하면서 우리 원전 수출의 신호탄을 쐈던 그 주인공들이고요. 무려 15년 만에 이번에 두 번째 쾌거를 이뤄냈다라는 거고요. 앞서도 뭐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셨지만 이 상업용 원전의 그 고향이 바로 이 그 본산지가 유럽입니다. 그 유럽의 핵심에 있는 체코의 원전 수주를 우리가 해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상징적 의미도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약간 이건 정치적인 부분이라 조금 예민하긴 한데요. 앞선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 탈원전을 표방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국내 원전의 어떤 생태계가 많이 약화됐다라는 우려들이 나왔었는데요. 실제 윤석열 정부 그 취임 이후에 최근 2년간 이 탈원전을 다시 되돌려서 복원전이라고 하죠. 원전 생태계를 다시 살리겠다라는 정책을 폈고요. 그 2년 만에 나온 첫 성과물이라는 점에서 또 한 번의 또 의미도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해외에서는 국내 원전 수출에 대한 비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 정부에서 니네 자국에서는 탈원전을 하면서 왜 위험한 걸 해외는 팔려고 하느냐라는 비판이 첫 번째 있었고요. 두 번째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그 입법이 실패했죠. 고준희 방패장 그 입법이 실패했는데 아니 니네 땅 내에서도 방패장을 만들지도 못하면서 그 위험한 원자력 물질을 왜 해외에 지으려고 하느냐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 비판을 다 무릅쓰고 이런 정치적인 비판을 무릅쓰고 우리 팀 코리아 한수원 컨소시엄이 이 생태계를 다시 복원하면서 이런 해외 그 큰 프로젝트를 따냈다라는 점에서 국내 원전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본격적인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팀 코리아 우리나라가 가진 원전 경쟁력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또 앞으로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이 추가 수주의 가능성도 열려 있는지까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 발표를 보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영어 표현이긴 한데요. 우리 이번 그 팀 코리아 프로젝트 수주의 핵심 경쟁력을 우리는 온 타임 온 버짓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온 타임, 적기에 필요한 시간 내에 온 버짓, 정해진 예산 내에서 공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우리 팀 코리아 한수원 컨소시엄의 경쟁력인데요. 여기 그래프를 보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프랑스, 한국에서 공사가 이루어졌던 실제 주요 원전들의 공사 그 기한이 얼마나 연기됐는지 또 원래 목표했던 거에 비해서 원가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나타내주는 그래프입니다. 여기 아래쪽이 X축이 공사 기간이고요. 여기 Y축은 킬로와트당 US달러 공사비가 얼마 들어갔느냐에 이제 그 나타내는 Y축인데요. 미국 한번 보세요. 미국 전 세계에서 원전 경쟁력이 가장 뛰어나다고 얘기하는 미국 같은 경우는 복트리라는 여기 그 원전 3, 4, 5기를 공사를 하면서 여기 원래 여튼색이 원래 목표치였습니다. 목표했던 기간이 5년 내에 공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제 공사는 언제 이루어졌느냐? 10년 걸렸습니다. 무려 두 배 기간이 더 걸렸던 거죠. 공사비는 어떻게 됐느냐? 여기쯤 있는 공사비가 여기까지 더 늘어났죠. 공사비가 100% 늘어났다. 두 배로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공사 기간도 원래 목표 대비 두 배로 늘어났고 공사 비용도 원래 목표 대비 두 배로 늘어났다라는 거죠. 프랑스는 더 가관입니다. 프랑스 한번 보시면 두 개의 원전 똑같은데요. 공사 기간은 무려 세 배나 걸렸습니다. 원래 한 5년이면 공사를 완공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 15년이 지나가서 공사가 이루어졌고요. 또 공사 원가는 얼마나 늘었느냐? 357%, 183% 늘어나는 굉장히 그 공사비도 많이 쓰는 뭐 이런 이제 그 실제 프로젝트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신고리 3, 4, 5기를 보시면요. 실제 5년 만에 완공을 하겠다 그랬는데 10년 만에 완공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도 두 배 시간이 걸렸지만 미국이나 프랑스에 비해서는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공사를 완료했다라는 거고요. 특히나 경쟁력 있는 부분은 바로 공사비가 얼마나 늘었느냐, 원래 목표 대비 31% 증가에 그쳤다라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온 타임 온 버짓, 정해진 시간 내에 최대한 맞추고 공사 기간을 정해진 그 목표 원가 대비 최대한 맞춰내는 이런 경쟁력들이 우리 팀 코리아 한수원 컨소시엄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어떤 척도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15년 전 아랍에미리트의 바라카 원전 같은 경우는 어땠냐? 실제 해외 그 유수의 원전들은 통상 한 6년 정도 걸려야 원자력 발전 1기를 공사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바라카 원전 같은 경우는 총 공사 기간이 3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실제 그것도 우리가 목표했던 3년을 그대로 맞춘 거죠. 100% 맞췄고요. 실제 이 바라카 원전 같은 경우는 특히 아랍에미리트 중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기후 환경이 굉장히 다변합니다. 굉장히 크게 변하는 환경 조건 속에서도 이렇게
공사 기한에 딱 맞췄다라는 점에서 기후가 안정적인 유럽에서는 얼마나 더 성과를 낼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체코 정부에 굉장히 크게 소구됐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제가 데이터를 하나 뽑아봤는데 원전을 공사할 때 건설 단가가 얼마냐 국가별로 좀 비교를 해왔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킬로와트당 3,570달러가 들어간다 그러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무려 7,930달러. 미국 같은 경우도 5,800달러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우리의 공사의 그 공사 단가가 굉장히 싸다라는 점을 보여줄 수 있겠죠. 그래서 저가 수준은 아니지만 굉장히 싼 예산으로 빠른 시한 내에 공사를 이뤄낼 수 있다라는 점이 우리 팀 코리아의 핵심적인 경쟁력이었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경쟁력을 굳이 더 꼽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민간 시중은행들 플러스 정책금융을 담당하는 정책금융기관들이 도와서 우리 그 원전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민관 합동으로 대주단을 만들어서 그 돈을 빌려주거든요. 그 돈을 우리 한수원 컨소시엄이 사용하기도 하고 일정 부분은 돈이 없는 발주 국가의 돈을 빌려주기도 합니다. 이런 민관 합동의 대주단 프로젝트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한 경쟁력을 갖췄다. 라고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경쟁력들이 우리 팀 코리아 원전 수출의 핵심 경쟁력으로 자리 잡았다라고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상황들 때문에 이번에 그 두코바니 원전 발표할 때 그 체코 총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면에서 한국의 입찰서가 프랑스 입찰서를 앞질렀다. 굉장히 한국이 우수했다라고 평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면에서 한국이 압도적인 경쟁력을 프랑스에 보였다. 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이렇다면 아까 앵커 질문대로 추가적인 수주 가능성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현재 우리 정부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앞으로 이제 6년 남았는데요. 2030년까지 해외에서 총 10기의 원자력 발전을 수주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이 목표 달성이 이제 수월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 왜냐하면 체코 원전 물꼬가 트여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플러스 알파로 테멜린을 짓기로 한 2기. 그 2기는 디폴트 값은 아니고요. 그 2기는 체코 내에 전력 수요가 늘어날 경우에 추가로 짓겠다라고 약속했지만 우리 정부는 5년 내에 실제 수주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외에 보면 지금 그 폴란드에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퐁트누프라고요. 거기 지역에 2기의 원자력 발전을 지금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단독 지금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쟁자가 아예 없는 한국이 단독으로 지금 그 수주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조금 지금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민간 발주 사업인데다가 지금 폴란드 정권이 바뀌면서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최종 낙점이 지연되고 있지만 결국 한국 한수원 컨소시엄으로 그 수주가 돌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테멜린 2기, 그다음에는 그 폴란드 2기 합쳐서 4기가 조만간 우리가 수주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어떤 잠재적인 프로젝트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뭐 많은 뉴스를 보셔도 알겠지만 글로벌리하게 여기는 지금 그 예산 국가들입니다. 체코. 아까 지금 현재 지금 4기 중에 2기는 지금 우리가 따냈고요. 2기는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다 말씀드렸고요. 폴란드 2기가 이제 곧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 아랍에미레이트, 네덜란드, 영국, 튀르키예 등등이 지금 원전 발주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추가적인 국가들도 쭉 나오고 있는데요.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유럽까지 전 세계 주요 국가들에서 원전 신규 건설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수주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글로벌 AI 경쟁이 막 빠르게 벌어지면서 전력 수요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지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에너지 부족 사태를 직접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그 신재생 에너지가 좀 부족한 국가들 중심으로 해서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를 동시에 투트랙으로 병행해야만 탄소 중립, 필요한 전력 수요를 충당할 수 있다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향후 1, 2년 내에 어떤 본격적인 원전 발주 사이클이 슈퍼 사이클이 벌어질 거다라고 전문가들은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유럽 내에서는 네덜란드, 핀란드, 스웨덴 등이 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우리 정부 그 발표 내용을 보면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이미 한국에 한국 원전을 수출해달라라고 그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고요. 지금 한수원이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사가 끝나고 나면 바로 입찰에 참여할 예정이고요. 그 외에 아까 말씀드렸던 영국, 튀르키예, 우크라이나
이곳에서도 원전 프로젝트가 속속 진행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 수주가 지속적으로 계속 이루어질 것인가 100% 개런티하기는 어려운 변수도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짚어드릴 예정인데요. 그게 뭐냐면 지금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21대 국회에서 지금 법안이 거의 90% 구분응선은 넘었다가 법안 처리가 되지 못했던 고준위 방폐물 처리 특별법이라는 법안인데요. 이게 뭐냐면 국내에 지금 중저준위 방폐장은 경주에 이미 만들어놨죠. 근데 고준위 방폐물은 계속 땅속에 지금 묻어두고 있는 상태고요. 이걸 방폐장 본격적으로 관리할 고준위 방폐장을 국내에 지금 아직 짓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관련법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관련법을 만들기 위한 작업이 21대 국회에서부터 계속 진행됐는데요. 계속 불발입니다. 실제 EU 내에서는 EU 텍서노미라고 하는데요. 녹색 분류 체계에 보면 EU의 원전 기술을 수출하려고 하는 국가들은 자국 내에 고준위 방폐물 처리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라라는 강제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국가들은 EU 내에 원전 기술을 수출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되거든요. 그런데 국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1대 국회에서 고준위 방폐물 처리 특별법이 이미 지금 법안 처리가 불발을 됐기 때문에 아직 국내는 관련 방폐장을 만들 수 있는 그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빠른 시일 내에 고준위 방폐물 처리 특별법을 법안 국회에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국내 수요는 물론이고 EU에 수출할 수 있는 수요도 굉장히 제한될 수 있다. EU 수출길이 막힐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 한번 보십시오. 국내 주요 원전별로 고준위 방폐물 푸화 시점인데요. 한빛원전 같은 경우는 지금 2030년이 되면 더 이상 발전기를 가동할 수 없습니다. 왜냐? 고준위 방폐물이 나오는 발전 가동 중에 나오는 방폐물을 처리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외 한울, 고리, 월성, 신월성, 세울도 시간이 갈수록 빠르게 포화 시점이 다가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회 내에서 빠른 시일 내에 국내에서 원전을 가동하기 위해서라도 또 EU를 비롯한 해외의 원전 수출을 위해서라도 빨리 고준위 방폐물 처리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된다라는 거고요. 다만 지금 암울한 건 22대 지금 국회도 시작하자마자 각종 법안 강행 처리 또 용산에서의 그 거부권 행사 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서로 지금 여야가 칼날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시점에 법안 처리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주 성공 소식 전후로 해서 주식시장에서 원전 관련주도 아주 큰 흐름을 보였는데요. 앞으로는 어떻게 전개할 거라고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원전 관련주들 계속 상승하다가 지금 조금 이제 출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실제 뉴스에 팔자라는 게 주식시장의 격언이다 보니까 뉴스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일정 부분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건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중장기적인 추세로 볼 때는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아까 말씀드렸던 15년 전, 2009년에 바라카 원전 4기를 수주했을 때 통상 그 관련주들이 주가가 상승세가 한 3개월 정도 지속됐다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번에도 상승세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특히 당시 그 바라카 원전 같은 경우는 일회성 수주였다면 지금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번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 같은 경우는 향후에 유럽의 여러 국가들 수주로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어떤 원전 수출 길이 트인 거기 때문에 이 상승세가 조금 더 길게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제 개인적으로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체코 원전 수주의 레퍼런스가 이제 쌓이기 시작한다면 다른 나라 국가 입찰에 참여했을 때도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우선적으로 점할 수 있다. 라는 게 개인적인 기대고 저희 전문가들이 다 같이 갖고 있는 기대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개별 종목별로 한번 보시면 한수원의 핵심 파트너인 한전기술 최근에 주가가 아주 가파르게 뛰었죠.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원전을 설계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원가가 거의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원전 한 기를 수주하면 매출액이 5천억 정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중에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50% 된다고 그러거든요. 매출을 원전 한 기에 5천억을 벌고 그걸 이익으로 500억을 연결시킨다는 거죠.
50%니까 2,500억이죠. 2,500억이 영업이익으로 연결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원전 수주에 따른 실적 레버리지가 가장 큰 업체를 한 군데를 꼽으라면 한전기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한전 KPS는 정비업체이기 때문에 실제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기간이 좀 더 길다. 투자 회행 기간이 좀 더 길다라는 점에서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주기기를 만드는 회사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조금 시장에서 기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최근에 두산 박회스를 둘러싼 그룹의 거버넌스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았는데요. 이번 그 원전 수주로 인해서 주가가 좀 회복될 수 있는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이런 대형 원전뿐만이 아니고 소형 모듈 원전이라고 하죠. SMR 같은 경우도 지금 하반기에 루마니아 프로젝트 수주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이번 대선 결과에 관계없이 미국 내에서도 SMR 확대에 대한 정부 방침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형 원전 또 소형 모듈 원전에서 동시에 어떤 수주 실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굉장히 유망한 종목 중 하나다라고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뭐 보조기기 업체인 BHI라든지 계측기를 만드는 우진, 그다음에 시공하는 건설회사인 대우건설 등등도 좀 관심을 가질 만한 업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끝으로 하나 말씀드릴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던 중장기적으로 조금 더 긴 흐름에서 강세 흐름으로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주가 자체는 계속 변동성을 띌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에 길게 투자한다 하더라도 각 국가별로 수주 뉴스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그 수주 흐름에 맞는 유연한 어떤 투자 전략이 좀 필요하기도 하다. 라고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